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주님께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까? 아니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신불신간에 다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주님께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하셨다. 아멘이죠. 정말 그 놀랍고 귀한 말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게 되어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엄청나게 용서하시는가. 그 용서에 대한 체험 가운데 늘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루 동안에도 이런저런 그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나를 우리 각 사람을 70번에 7번이 아니라 무한대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야 너희들도 70번에 7번 완전수죠. 산수적으로 뭐 490번이야. 야, 무한대로 무조건 용서해.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10대 비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가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는 얘기죠. 어떤 그 임금님이 아주 뭐 관대한 그런 임금님에게 만달란트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뭐 10조 내지 20조 원 그런 어마어마한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는데, 채무자 구금법이 지금도 시행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임금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보내줬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잡고 감옥에 넣었다.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민망히 여겨가지고 임금님에게 가서, 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임금님이, 야, 그 사람 다시 불러들여라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놨다. 그리고 주님 결론적으로, 야, 너희도 중심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중심으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중심으로 모든 걸 용서하려. 우리 그 가까운 이웃일수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수를 할수 있는데, 중심으로, 70번에 7번, 아니라 무한대번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할 때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 뒤에 주님께서, 야, 너희가 중심으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겠지만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만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렇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서야말로 천국의 열쇠요, 천국의 조건요, 천국의 문이다. 아멘이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사랑, 이 뭐냐? 소극적으로는 용서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선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참포나무 비유 예수님 그렇게 말, 야, 너희들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 기도가 다 응답될 거야.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용서가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인 동시에 기도응답의 열쇠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마치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좀 못마땅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맨날 뭐 노인들이 라떼 얘기하고 또
요즘 시대는 말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인생, 인간이라는 것이 다 수준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아직도 통찰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선한 사람은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 사람이 살아온 수준, 그 사람의 인격만큼 지혜와 능력, 선함과 발음이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뭐, 그 사람의 수준, 인격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조건, 환경, 여건, 소질, 뭐,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전제해서 발전이 있죠.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막그 야단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절대 나아지지 않고 자기도 나빠진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면 먼저 변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참으로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번, 만번 하는 것보다, 일흔번에 일곱번, 아니, 무한대번까지 용서해야 돼. 이런 주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 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 믿습니다, 천번, 만번 고백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중심에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한번 용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정말로 귀한 인격의 소유자, 신령한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신도 천국을 앞당겨 살고, 그러한 인격적인 감화 감동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도 점점,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나도 정신을 차리고 한번 바르게,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참으로 그 기독교 역사와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자꾸 뭐 이런 그 외적인 뭐 성당 뭐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뭐 그리고 뭐그 옛날에 뭐그뭐 황제나 뭐 군주들이 성당을 막 화려하게 져놓고 내가 뭐 했다 뭐. 그 요새도 뭐 성전을 막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내 성전이 이렇다 막그 자부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공염불이 돼버리고 말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예 일흔번에 일곱번 무한대번 용서하라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주님 말씀 하나를 실천하면요, 주님 말씀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정말로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실천해봐야 합니다.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실천해봐야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사역자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뭐 우리 직원들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조금 마음에 안들 때가 더 많지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모르시고 얼마나 마음 들어하실까? 그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부교역자나 뭐 우리 직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사람들을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뭐 무조건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 야단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말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변화시키셨으니 나도 이웃을 기다려주고 이웃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가운데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죠. 그러므로 70번에 7번 용서하는 일, 뭐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 참으로 지혜와 능력이요, 기도 응답의 그 열쇠요, 첩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용서의 바다, 천국이 용서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천국 가면 다 용서받듯이, 진리 보혈로 용서받듯이 용서의 바다가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도 내 마음속에 용서가 바다처럼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앞당겨 살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용서, 소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선대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참으로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